안녕하세요. 안더수산입니다. 아,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참조기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에 있는 참조기는 백미 참조기입니다. 오늘 참조기 백미가 엄청 좋아가지고 저희가 오늘 백미를 받았는데요. 너무 오랜만에 들어와가지고 진짜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백미는 한 상자에 100마리가 들어가 있고요. 윗단은 약간 더 크고 아랫단은 약간 더 작습니다. 무게는 130g에서 200g 사이인데 윗단은 이제 큰 사이즈로 들어가 있고요. 아랫단은 약간 더 작은 사이즈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께가 이렇게 굉장히 한 마리만 보셔도 두껍고요. 아랫단은 조금 더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게 배분해서 보내드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오늘 가장 많이 드시는 160미 참조기도 백미를 받았습니다. 160미는 무게가 보통 100g 정도 나가는데요. 이 백미하고 한번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160미 윗단이고요. 그 다음에 백미, 이쪽에 있는 게 백미 아랫단이고, 이거는 160미 윗단이에요. 그냥 딱 보셔도 차이가 많이 나시죠? 사이즈로도. 제가 굳이 발을 들지 않아도 꽤 차이가 난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0미는 100g 집에서 드시게 좋고요. 160미는 제수용이나 선물용 또 큰 사이즈 살이 있는 걸 원하시는 분들이 찾으시고, 그 다음에 가성비가 좋은 140미 파조기도 오늘 경매를 받았습니다. 140미는 한 110g 정도 내외인데요. 기본적으로 160미보다는 약간 더 크고요. 살집이 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60미하고 140미는 이게 160미고 이게 140미예요. 그래서 살이 약간 좀 차이가, 두께가 많이 나세요. 그래서 조금씩 차이가 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끔 조기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160미, 그 다음에 100미, 140미 파조기까지 세 가지 조기를 준비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예약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막 배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리 예약해주시면 저희가 연락드려서 바로바로 당일에 보내드리니까요. 얼음 많이 타서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더수산입니다. 오늘 저희가 30미 병어를 경매를 받았습니다. 30미 병어 같은 경우에는 한 상자에 30마리가 들어가 있고요. 20미 병어와 40미 병어의 중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게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300, 오늘 좀 굉장히 두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대략 360g 내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지금 병어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병어 제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가격대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는 도톰한 병어를 좀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지금 시기인 것 같아요. 병어는 어떻게 해서 드셔도 맛있잖아요. 여러분들 병어 조림도 많이 드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손질해가지고 소금 뿌려서 그냥 구워줘도 저희 애들은 굉장히 잘 먹더라고요. 가시 바르는 게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특히 더 먹이기도 수월한 것 같아요. 또 애들도 부드러워서 더 잘 먹고, 칼칼하게 감자나 무 넣고 조림하셔도 맛있지만 그냥 이렇게 소금 뿌리셔갖고 구우셔도 맛있는 것 같아요. 핵감 가능한 병어로 저희가 경매를 받았기 때문에 뭐 핵감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톰한 30미 병어가 필요하시면요, 저희가 오늘 싱싱하게 얼음 포장해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병어 중에서 저희가 오늘 30미 병어를 택했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항상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